Times. 네, 오랜만에 다프네 블루 색상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Faded Aged 다프네 블루 색상입니다. 이건 헤비랠리고요. 헤비랠리. 물론 헤비랠리 치고 엄청 헤비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범주로는 헤비랠리의 범주에 들어는 갑니다. 네. 지난 시간 이제 전이맨 릴리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거 프로파일링을 해보자면, 네네, 한번 해주시죠. 이 기타에서 요새 냄새 파일링을 네. 많이 하시죠. 네. 기타에서 향 냄새가 나요. 향.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양 사람은 아닌데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기도 같은 거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시갈 기타다. 아, 나 뭐가 나올려나 했네. 아, 동양 사람은 아닌데 향을 피운다. 네, 스티븐 시갈이요. 네. 야, 기가 막히네. 네, 스티븐 시갈 색깔도 약간 우중충하게도 스티븐 시갈 하지 않습니까? 야, 야, 대박입니다. 스티븐 시갈. 스티븐 시갈이 또 그 우리나라 그 영화에 출연했었던. 아, 그 몹쓸 영화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였죠? 그 클레멘타인. 아, 전설의 한국 영화 클레멘타인. 네. 네. 나중에 5기로 보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 네. 미쳐, 미쳐. 아, 그렇군요. 네. 네. 클레멘타인 기타. 네. 스티븐 씨가. 그렇죠. 왠지 서양인 중에 향표 놓고 뭐 할 것 네, 같은 그 사람이 딱 그런 맞고. 느낌이죠. 네. 네. 스티븐 씨가. 좋습니다. 향을 펴놓고 그럼 네. 뭐 어떻게 집에다가 향을 펴놓고 그 앞에서 치는 건가요? 약간 이렇게 향 펴놓고 기타 컬렉션을 거기다 해놨겠죠. 아~ 그 거실에다가 다 향 냄새 나게 향 냄새가 다 나게. 아~ 뭐 저것도 향 냄새 나면 저것도 다 스티븐 시갈 거다. 예. 아, 향 냄새 많이 납니다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향 냄새가 나네. 이게 왜 나는 거지 이거? 알겠습니다. 네. 어 무속인의 네. 어 그 컬렉션이 아니면 네. 스티븐 시간의 컬렉션인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기타 프로파일링 한번 네. 어이없는 프로파일링 한번 해봤고요. 네.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563180 거의 뭐 요즘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라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늘 했던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63 예전에 했던 거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2021년 9월 했으니까 이건 그래도 1년이 좀 더 됐네요. 네. 어, 가격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81점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13, 14 이런 거 보니까 아. 예. 선생님이 3613-1616 저는 3514-1616 그래서 81점 81. 네. 선생님은 4번 타자 이대호 저는 네. 63 꼭삼 63 되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때. 네. 근데 가격이 그때랑은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아, 오늘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 아, 되겠네요. 야. 네. 야, 799만원이요.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 투피스 셀렉트 엘더에 헤비랠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썸 메이플렉 63 스타일 C 백쉐입 그리고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예. 본넛에 42mm 너비고요.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예요. 예, 이렇게. 네, 이제 63으로 넘어가면은 뭐 무조건, 아예 무조건 예.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되죠. 네, 그 지판 공률은 241mm, 9.5인치예요. 이거는 네, 단일 공률로 241mm 반지름으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 프렛 6105 프렛입니다. 핸드 마운드 Fat 60s 픽업이 들어가 있고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래러티가 미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이게 지금 특이 사항에 보면은 팬더 EMEA 스프링 2021 페보릿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EMEA가 유럽, 미들리스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해갖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위도별로 뚝 자르면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제일 이제 히트를 쳤다라는 거겠죠. 아, 네. 그 미주 대륙 말고 이제 나머지 나눌 때 이제 우리 아시아. 네. 그래서 EMEA의 2021 페이보릿으로 2022년에 다시 한정판을 재생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인기가 좋은 모델을 한정판으로 냈어요. 좋습니다. 이게 유럽 아프리카 스타일인가 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좀 색깔도 창백하고 네, 향을 좀 피워야, 향을 좀 피워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어이 우렁차네.
아이고 굴른다 굴러. 내가 마샬 진짜 구르네요 이거는. 로즈우드 아주 돌돌돌 네,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듀얼리스트의 팬도 해고 한데. 자, 레드락이고요. 마샬 게임. 야 이거 좋다. 좋습니다. 어, 신나네 이거. 네. 어, 야, 진짜 뭐 이 되게 사운드가 네. 정말 돌돌돌돌 굴러가는 네. 그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라운드 라미네이터인가? 아이 소 사운드 이 소리가 이렇게 돌돌돌 굴러간다고. 좋다. 야 이게 그 메이킹 했을 때도 이렇게 좀 굴르네요. 이렇게 자꾸, 네. 자꾸 사운드가 네.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어. 지난 시간에 좀 6263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6263이 좀 직선적으로 네. 쫙쫙 뻗는 네. 느낌이라면 이거는 좀 그보다 훨씬 더 정말 몽글몽글한 네. 느낌으로 알값이 있어 소리에. 어. 이게 복싱은 이렇게 직선적인 운동인데 동양 운동은 이렇게 다 원. 아 그런 네. 느낌이군요. 네. 스티븐 시갈 기타 맞아요. 서양인이 동양 무술을 연마했을 네, 때 네, 나오는 느낌이군요. 이게. 네. 자 그럼 반주에다 딱 해갖고 해보죠. 좋습니다. 뭐. 팬도로 해갖고 마샬로 끝내겠습니다.
기타 잘 나왔네요. 좋습니다. 아, 쫙쫙 범위 훨씬 더 느물느물한 네, 기타. 아, 네. 63 스트레이트 보셨고요. 네. 좋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클레멘타인 드리겠습니다. 클레멘타인. 알겠습니다. 스티븐 시걸 기타. 저는 장미 기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장미 향이 나면서 기름이 덜덜덜덜 굴러가는 것 같은 그렇죠. 사운드. 네.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점 81점입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네. 디테일이 달라요. 네. 가성비는 선생님이 1점, 제가 2점 떨어졌고요. 떨어졌고요. 네, 이거... 선생님은 사운드가 1점 올랐고, 저는 사운드 하나, 디자인 하나 올랐습니다. 디자인 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똔똔 제자리. 네. 네, 이게 뭐 가격이 제자리였으면 한 83,4 나왔겠네요. 네, 네, 가성비에서 말아먹었습니다. 네. 가성비는 뭐 논할 가치가 없죠 이제. 네, 다음 시간에도 63 두 대 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